이제 약국에서 기다려. 강해져서 돌아올게. 오우. 화염정령 지팡이 하나랑 이제 숙련자 등급 마법 몇개 준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빨리 리그모한테 가서 퀘스트 받도록 하죠. 야, 이제 여행을 떠나볼까? 안지의 말을 타고 따라와. 그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걸 왜 네가 정해? 이상한 여자네. 가자. 고고고. 빨랑빨랑 출발하세요. 다 편집될 겁니다. 뭐야? 도착한 거야? 여기 어딘데? 아, 저기야? 야, 같이 가! 같이 가서 썸네일도 좀 찍고 하자고, 우리. 생긴 거 싫어하냐, 진짜. 와. 뭐, 어쩌라고, 가자. 이곳이 그 장소인가? 어떻게 해줬으면 하지? 아, 내가 먼저 가라. 내가 법사고 네가 전사인데?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는 야, 온다. 통행자야. 그냥 돈 내고 들어가면 안 되나? 내 목숨과 백골드를 바꿀 순 없지. 뭐 어쩌라고? 나 이제 들어가도 된대. 보고 있냐? 아, 천천히 오네. 나 화나라고? 빨리빨리 오지. 이거 웃기는 게 얘네 걸음에 맞춰서 안 가면은 버그 걸린다 그랬거든요? 진짜냐 그거? 아, 큰일 났네 이거. 괜찮겠지? 아, 깜짝이야, 씨. 얘들이랑 다 싸울 뻔했는데 평화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길 그지같이 만들어놨네. 아, 여기가 옆이 길이구나. 쟤네랑도 평화적으로 가능하냐? 돈 냈는데 나? 오, 야, 얘네도 평화 아니야, 아니야, 평화 아니야. 저거 회복 마법을 사왔지. 이거 뭐 힘내시고요. 어디 수준 좀 볼까? 헐. 야, 돈낸 값을 해. 100골드 값을 하라 이 말이야. 아이고, 잘 싸우는구만. 올. 길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올. 올, 잘 싸워. 야, 나약한 녀석. 새 삶을 줘야겠구만. 아, 이거 만화 안 된다. 잠깐만요. 아, 포인트가 없네. 너무 막 썼나 봐. 얼마나 들어갔는데? 122? 아, 그럼 되네. 잠깐 기다려봐야. 서리트롤도 있어? 이거 너무 세게 잡은 거 아니냐? 생전이 그립다야. 나 만화 130? 그쵸? 일어나. 고기방패 해, 가서. 내가 간다.
파괴마법을 안 쓴다고 했지만 인간적으로 서리트로는 불꽃으로 잡아야죠. 잡을 수 있긴 하냐 이거 나 지금? 너무 세게 잡았는데 얘네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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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 아, 나 진짜 너무하네. 게임 시작하자마자 때려 뭐해? 야 막막하잖아. 안 일어나 너 지금? 혼자 쳐들어오기로 해놓고서 말이야. 그렇지 열심히 지금 원거리 지원해주고 있어. 100원 안 냈으면 큰일났다 나 진짜. 좁아서 안 들거든 여기는. 여긴 좀 그런데 친구? 걔네는 소생시켜도 의미가 없어. 네가 싸워야 돼. 빨리 가불 질러놔. 불붙음으로 좀 다져놓으라 이 말이야. 나도 망토. 이게 또 덤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가자. 아 이펙트 쓰레기인 것 봐. 아나왜 촛불 안 가지고 온 거야? 진행하자. 횃불이라도 어디 없냐? 횃불이라도? 이런 거 횃불 지원해줘야 되나? 야명층이라 안 보여. 야, 자, 뭔가 있어. 뭔가 빨간 점이 잔뜩 있어. 오, 데미지 세네요. 야, 200이나 들어가네. 나도 세. 붙으면 나 죽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야겠다. 토템 해야겠다. 화염 토템. 화염 토템. 여기서 강부가 살해당한 모양이군. 나 근데 이거 진짜 잠깐만 뽑아봐 좀. 강부가 살해당한 것 같긴 한데 난안 보여. 야명증이라서. 잠깐만 잠깐만. 이거 돌아가서 촛불 구해올까? 여기 있다. 파급불빛. 아우 가자. 오, 이렇게 생겼었구만. 아, 이거는 캐치는 게 맞군요. 야,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횃불이라도 좀 주지, 진짜, 인간적으로. 아, 이게 이제 강부들 시체야? 가자. 아, 강부 시체 잘 봤고요. 이동합시다. 뭐요? 야, 어딨니, 너? 잠깐, 아직 쿨이야, 아직 화염 토템 쿨이야. 와, 맞네. 야, 엄청 많아. 겸이죠? 올라올 수 있니, 너희? 못 올라오지? 다 모여, 다 모여. 모리사냥이야. 온라인 게임 됐네? 야, 비벼서 올라오라는 것 봐.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없거든요, 지금. 화염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죽여야죠, 뭐. 아니면 화염 정령을 폭파시킨다던가. 어우, 야, 약간 화끈한데? 얼마나 많은.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걸로 하죠. 뿅!